전 외부 일좀 보고 오겠습니다. 홈쇼핑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? 네, 홈쇼핑 MD님이랑 편성 관련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. 최대한 좋은 시간대로 편성 잡아보도록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홍보할지 정리해 주시고요. 그거는 제가 정리할게요.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. 너 내일부터 명문처로 다시 전학시킬 거니까 오늘까지만 뒹굴거려. 싫어, 나 전학 안 가. 뭐? 집만 다시 찾았으면 됐어. 계속 변방투 다니면서 기은수 기은아 놀려줄 거야. 그래. 그럼 내일부터 다시 스케줄 짜서 과외 선생님들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? 네, 정부모님. 네, 정말입니까? 네.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? 왔어요. 뭐가요? 정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대요. 왕 여사님 비롯한 이사들 반은 대표이사로 상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대요.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거네요. 지들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. 뭐 때문에 안 된대? 너 그때 감사팀에 걸렸던 게 마이너스가 제일 큰거 같아. 동영상권도 그렇고.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버지 반대편에 서서 증언한 것도 몇몇 이사들은 눈살이 찌푸려졌나 봐. 일륜을 저버리는 행동 같았던 거지. 그럼 대표이사 해임은 왜 했대? 인륜을 지키면서 평생 모시고 떠받들지. 회사를 더 생각했겠지. 워낙 사태가 시끄러웠잖아. 그럼 계속 이렇게 빈자리로 놔두자는 거야? 그럴 순 없을 거야. 조금만 기다려봐.